좋았어. 색깔로 자라라. 어이구 무럭무럭 자라네. 자라라 자라라. 아 뭐야 이 자식이. 이거 색깔로 다 먹고. 에잇?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언더그라운드 서바이벌이라는 외국 생존 맵을 한번 해볼텐데요. 지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생존 맵입니다. 조금 어렵다고들 이렇게 많이 써두셨던데 저는 어떤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마지카 카페에 키맥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제 스킨을 한번 재해석해서 예쁘게 또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상당히 귀엽죠? 저는 요 스킨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요거 그리고 1.8 기능으로 여기 옷을 또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분홍색 옷이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 또 이렇게 카디건을 또 입어주면 또 이렇게 네. 입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예쁘죠? 네. 1.8 버전 스킨 변경하고 이렇게 두 개 쓰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알려드린 게 있으니까 스킨 강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please choose your difficulty. 난이도를 고르세요. 저는 medium. 오케이. 중간으로 하고요. 아! 네이트티버드라는 분은 제가 좋아하는 맵을 여러 개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도와주셨나봐요. 맵 제작에. 여길 누르면 다른 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작자분. 스파XYF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이 제작자분이셔요. 여기는 도와주신 분인가봐요. 트위터 링크가 있네요. 트위터. 자 여기는 레디. 준비가 됐으면 버튼 눌리고요. 여기 보면 세팅. 아 구름 꺼주세요. 구름이 여기 꺼짐. 화려하게가 아니고 꺼짐. 자 don't go to the nether. 지옥 가면 안됩니다. 네더월드 가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15 이상이니까 16 할게요. 15 해도 되지만.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나봐요. 이게 저한테 제공되는 기본 장비인가 보죠. 나쁘지 않네요. 나무도 있고 씨앗도 있고 뼛가루도 있고 참나무 묘목도 있네요. 오 좋아 좋아. 자 이제 여기를 나가면 되나봐요. 일단은 요걸로 입구를 만들어야겠네. 야 여기서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구나. 오 세상에 지하네요. 꽤나 넓은 지하예요. 일단 요 나무들은 지하니까 석탄은 많이 있겠지. 작업대로 바꾸고요. 야생하는 기분이네. 괜찮네요. 좋았어. 일단 여기서부터 파죠. 안전하게. 네 요거 맵 다운로드 링크까지 올려드릴게요. 유튜브에 minecraftmaps.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받았습니다. 아 요거는 계획의 일부가 아닌데. 강아지가 멍멍. 우리집 강아지 이름이 미루에요. 미루. 자 이제 뭐 하려고 했지. 아 일단 화로 만들죠. 화로. 화로 만들고 돌건 만들고요. 오케이 됐어 됐어. 이런거 이제 필요없죠. 화로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나가봅시다 한번. 철이 광석이 많네. 이 맵에 근데 목표가 안 나와있네요. 여기 좋아. 자원들이 아주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네요. 석탄도 좀 캐고.
이게 아마 마지막 보스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맵 설명을 아까 완벽하게 읽어보고 오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있을 거예요. 도전 과제 같은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이따 확인해 봐야겠네. 일단은 여기 한번 다 둘러봅시다. 일단 자원을 캐서. 근데 지한데 용암이 많아서 밝아서 횃불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철을 구웁시다. 한번 둘러볼게요, 주변에. 뭐 있는데? 오우! 몬스터가 있네? 오우, 깜짝이야. 갑자기 몬스터가 나와. 어이? 알려줘서 고마워. 나 뒤에 있다. 알려줘서 고마워. 몬스터 갑자기 많아지는데? 아야! 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져?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거 계속 나오는데? 뭐야, 계속 나와. 누가 이길까요, 쟤 둘이? 그래서 계속 나온다. 이 맵 엄청 하드한 맵이었네. 무빙, 무빙, 헤이, 무빙, 헤이, 헤이, 헤이. 에메랄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에렉이죠, 에렉이. 철로 안 캤구나. 쏘리. 일단은, 우리 집에 가서, 곡괭이가, 곡괭이부터 만들어야겠다. 오케이. 좋았어. 저기, 배고파, 배고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하에서는 음식 어떻게 구하지? 흙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말이죠. 여기 나무도 기를 수 있고, 씨앗도 있는데, 흙이 안 보이네. 여기 흙 있네, 흙 있네. 여기 있었네. 좋아, 좋아. 그러면, 일단 나무를 기릅시다. 좀비 너무 많아. 얘들아, 그만 나오면 안 돼? 이제 횃불을 좀, 횃불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횃불 가져와야겠네. 횃불, 횃불. 여기서 만들면 되는데. 좋았어. 내가 보니까 여기서 몬스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나오네. 딱. 징징이.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좋았어. 뼈가루로 자라라. 어이구. 무럭무럭 자라네. 자라라, 자라라. 뭐야? 이 자식이 뭐? 뼈가루 다 먹고, 에? 안 자랐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일단은 딴짓하고 있읍시다. 일단 주변에 자원들을 캐고, 보이는 대로 캐둡시다. 철도 캐고. 좋았어, 좋았어. 여기 석탄이, 이런데 석탄이 있네.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하시자. 열심히 일하자. 어이! 아야야야! 이렇게 자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무릎 나가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 맞아! 뼈다귀가 있지. 내가 이 생존을 잘 안 해봐서. 이렇습니다, 제가. 생존 고자라서. 맞아, 맞아. 고마워요. 어우,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샷. 철도 많이 있고. 오케이, 오케이. 야, 자원이 풍부하네. 자, 이제 나무를 좀 캐볼까요? 철도 많이 있으니까 돌도끼 정도는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돌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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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도끼. 아 잠깐, 짝대기가 없네. 짝대기 좀 만들고요. 어이 뭐야, 짝대기에다가 돌도끼 됐고요. 자 일단 하나씩 하자. 머리가 안 돌아가네. 아 스킨 멋있어요? 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번에 제 카페에 있으신 분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네. 좋아 좋아 좋아. 제가 야생을 잘 안 해가지고. 야생고자 야생고자. 별명이 야생고자예요. 이 나무는 상당히 잘 컸네. 좋아 좋아 좋아. 나무가 아주 잘 컸네. 목재를 많이 주는구먼. 어이짜 어이짜.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친구도 올 때. 어이 너도 나무에 관심 있니? 안돼 내 거야 이건. 어디 감히 나무를. 오케이 다 깼겠지? 어이 레드스톤이네? 좋아 좋아 좋아. 레드스톤 안녕. 아이고 아야야야. 이것도 캐고요.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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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로가. 어이 뭐 많이 오노. 에이 줄로가 줄로가. 이 친구들 나무에 관심 있나봐요. 나도 나무 좀 줘. 나무 좀 줘. 안돼 내거야. 어? 저러고. 어이 꼬마야까지. 안돼 가차없다. 꼬마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좋았어 좋았어. 이 나무를 지키러 오나봐요. 안돼 그건 우리의 수호신이란 말이야. 이런 느낌인가? 아 계속 오네? 계속 나와 좀비들이. 주변을 좀 밝힐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서 나오더라고. 어두운데. 어이어이어이어이. 아이야야야. 배고파 배고파. 아 배고파 배고파. 아 안 익혔네 이거. 익혀 먹어야지. 잘못하면 배탈 나요. 고긴 익혀 먹어야 이득이지. 오 몰려온다 몰려온다. 안돼 안돼. 어이 삽 들고 있네 저 친구. 이거 무슨 재개발을 막는 원주민 같은 느낌들인데. 오 철도 주네. 와우 레벨도 올리기 하면 사냥하면 되죠. 저기를 막아놔야 되겠다 진짜. 쟤는 뭐하는거지? 뭐하니? 놀고 있었어? 우쭈쭈쭈. 좋았어. 자 여기를 다 뚫어버리자. 그리고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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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고. 좋아 좋아. 일단 안심이네요. 어 잠깐, 동굴 있어? 아, 아니구나. 후딱또 나무를 심읍시다. 나무를 심어보아요. 자, 여기 심고, 여기 심, 아, 여기 심으면 안 되지. 이쯤에 심고, 여기 심고, 여기 심고, 오케이. 그리고 흙을 좀, 흙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어, 뭐야? 어떻게 왔니? 어떻게 왔어? 대광이 있다고요? 어디? 어디, 어디? 안 보이는데? 저기, 저기 가봐야 되는데? 어, 어떻게 오는 거야, 이 친구들? 뭐 타고 오는 거야? 아, 여기! 이런! 아야야야야. 아, 죽겠다. 안 돼. 덤벼! 자식들. 어, 내 칼, 어, 내 칼, 내 칼! 덤벼! 어, 무게 없을 줄 알았지. 덤벼! 덤벼! 아, 아! 아니, 꼬마들이 더 무서워. 안 돼, 내 나무가! 이 자식 이게 끝이 없구만. 아야야야, 뒤에서 오네. 아, 살려주세요. 살려줘. 아, 일단 비신, 일단 비신. 어, 나무 나무 나무. 오케이 오케이. 나무 나무.
애비. 휴. 세상에. 아, 정말. 좋았어. 철검을 혼내주지. 건방진 것들 말이야. 철이도 없죠? 일단은 여기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야겠네. 여기가 지금 관건이에요. 여기를 사수해야 돼. 뭐야. 애비. 애비. 저리가! 아, 진짜 끝이 없네. 삽을 하나 캐올 걸 그랬네. 이걸 가지고 이제 밭에 만들 거예요. 흙은 하나만 있어도 나무는 자라니까. 아, 배고파.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이게 그냥 야생이 아니라서 아마 폐광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어, 사과다! 사과야! 나중에 황금사과 만들면 되겠다. 으이, 또 나왔네? 나오자마자 싹을 잘라버려야지. 머리통을 그냥. 아, 거기 걸렸다. 배고파. 오, 뭐야. 오, 이 친구 여기서 나왔네. 아, 안 되네, 나무가. 이 친구들 끝이 없이 나오네요. 뭐, 술을 내야 되겠어, 진짜. 밑에 배광이 있었어요? 좀 이따 내려가 봅시다. 여기 밑에? 저기로 먼저 일단 가봐야겠네. 일단은, 집에 가서. 아, 지하에 있다고요. 이거 근데 야생맵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이 만드신 커스텀 맵이라서 자연지형은 생성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죠. 좋았어. 여기다가 이제 양동이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동이 양동이를. 동이. 그다음 삽도 하나 만듭시다. 기왕 철삽 만들어줘요. 철 많이 있으니까. 여기 있네. 오케이. 보자. 하나만 봐주면 되죠. 보시자. 그 다음에 호를 만들어야겠다. 호. 자, 호. 아, 잠깐. 어, 잘 만들었다. 괭이 만들어야 되는데. 으, 짝대기 다 썼어.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제가 야생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야생고자라서 그래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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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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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어, 뭐야? 어? 뭐야? 왜 먹지 못해? 아, 빛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 빛. 라이트가 필요해. 됐다. 씨앗이 원래 이거밖에 없었나? 밭은 넓은데 이용 감자도 없고. 썩은 고기를 심으면 썩은 고기가 나나? 일단 고기라도 익힙시다. 이게 익혀진다 말았네. 자, 아유, 허름하고 좋네. 아, 이 친구들 또 기다리고 있네. 날 기다렸죠? 이번엔 좀 멀리 갔다. 아, 잠깐. 배가 고파서 안 되겠네. 이게 철 가지고 갑옷이라도. 아까 그거 보니까 금이 3개가 안 꽂았더라고요. 총 8개를 꿀 수 있으니까 지금쯤 가면 금이 2개쯤 완성돼 있고. 다 됐네. 여기다 이제 고기를 넣으면 되겠다. 남은 불로 구우면 되죠. 그리고 집이 너무 허름하잖아. 의자 정도는 있어야지. 아무리 이게 생존 맵이라 해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의자 정도는 있어야지. 좋아. 됐다. 만족스럽구만. 스테이크 있고, 스테이크 하나 먹어요 지금. 냠냠.
오케이. 3은 여기다 두고 이런 거는 이제 상자에 넣고 문도 문은 혹시 모르니까 두고 이런 건 필요 없죠. 레드스톤 넣어두고 아 이게 블럭이 아까 그러고 보니까 무한회로 때문에 꺼놨는데 블럭 소리 켜놔야지. 아 의자가 외로워 보여요. 아이고 그렇구나. 여기 나 혼자밖에 없어서요. 누가 앉을 사람이 없어. 그래도 외로워 보인다고 하시니까 자 마주보고 앉아서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만들더라. 나무울타리 만드는 법이 바뀌지 않았나? 됐네. 오케이 됐다. 이런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 사는데 같아야 되거든. 아 좋구만. 자 이제 저쪽으로 가보죠. 일단 철갑옷은 안되는구나. 모자라도. 오 좋아. 문 닫고 다녀야죠. 아 여기 배광이 있었네 진짜. 아 여기 배광이 있었구나. 아 이게 커스텀 맵이라고 해도 일반 지형 위에다가 만드셨나? 잠깐 소리 소문 없이 왔네. 노크는 해야지 친구야. 헤이. 아야 자원이 많네 이쪽에. 이봐 와 떼거지를 몰려내 친구들. 덤벼 너희 따위 무섭지 않다고. 아야야 아프네. 어이 징징이 아저씨 어쩌다 그러게 되셨어요.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그렇지. 좀비가 되면 어떡해. 어이 깜짝이야. 아야야야 아 이 친구들 많이 나오는구만. 됐어. 자 요거 캐가고 아 용암으로 바리케이트를 좋은 생각이기도 하네요. 조금 캘게요 일단. 아예 가만히 있지 못해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필요로 하니. 친구도 많이 있구만. 어이 뭐야 하늘에 좀비가 막 떨어져. 어이 죽겠는데. 어이 너무 많다. 일단 후퇴. 내가 못 올라가. 잠깐만 내가 못 올라가.